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스마트시티는 피할 수 없는 도시의 미래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센터를 찾아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가 우리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손색이 없다면서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국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주거,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세계 각국이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있는 ICT 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 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도로, 철도 등 공공인프라를 디지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류 배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범도시 조성도 제시했습니다. 또 지자체 기업과 협력해 국가 스마트시티 역량을 확대하겠다며 국가 시범도시와 기존 도시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스마트 기능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6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이자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첫 지역 방문 행보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